처치스라. 전 대학교 때 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딱 한 적이 있어요. 후배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 탁 눈이 이렇게 순간 한 2초 정도 마주쳤나? 어, 근데 와. 순간 탁 오더라고. 되게 그러면 영화에서 야, 보면 살짝 잠깐만. 어. 누구야 누구? 저는 다 아니까. 아, 그런 내용 다 알겠네. 다 그래서 내가 순간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. 밀어. 에이, 똑같은 상황이네. 똑같은. 난 밀었어. 에이 씨. 어.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보면 순간적으로 일단 들어오는 건 받아주잖아요. 네. 받아주고 눈 살며시 감았다가 미안해. 근데 잠깐 우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뭐 이게 영화고 나는 순간적으로 치를 떨었던 것 같아. 에이. 근데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? 상처받았겠죠. 민망해했죠. 민망해했는데 그건 나는 그걸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었던 그렇죠. 것 같아. 왜냐면 내 의지를 안 물어보고 본인이 덤벼들었다가 본인이 퇴짜를 맞은 거고. 네. 안적 씨는 진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좀 짜증이 났던 게 나온다 이제. 예쁜 학생들 있잖아요. 안적 씨랑 잠깐 만난 뭐 그런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. 뭐 그래 그럴 수 있지. 조금 지나서 오, 저 친구 참 되게 매력적이다. 안적 씨랑 친하다는 거예요. 야 보니까 조금 예쁘다 싶으면은 다 안적 씨랑 친한 거예요. 아... 신동엽 씨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쁜 여학생을 좋아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심정. 얘 어때? 괜찮아. 쟤랑 친해졌으면 좋겠다. 같은 마음. 신동엽 씨는 안 그랬어요. 어땠어요? 진짜 예쁘지 않은 애들도 너무 좋아했어요. 그냥 괜히 말 걸었어. 하지 말라니까 내가. 그래서 신동엽 씨만 독특했어요. 우리 안 가려 신동엽 선생님. 너무하더라. 진짜 너무해서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면을 봤어요. 내면. 그러니까 확률은 100%인 거야. 100%. 신동엽 씨는 그냥 무조건 막 100%. 그러면서 안재욱 씨 욕 되게 많이 하고 다녔을 것 같아. 야, 자 이분은 그럼 과연 어떤 유세윤 씨랑 안재욱 씨는 아직도 그린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저는 당연히 호감이 있고 뭐 이제 눌러요. 호감을 표시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린라이트가 많이 흐려졌다. 지금은 해도 안 될 것 같다. 그린라이트가 많이 흐려졌다. 흐려졌다. 너 되게 문학적이다. 나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. 그거보다는 이번 소중한 기회를 삼아서 다음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뭐 내 나름대로 해석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뭘 해보든가. 그렇다면은 키스를 못 한다는 거는 뭘까요? 못하는 사람이 있어. 종소리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. 앞에 총처럼 하나 둘처럼 정말 혀가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어, 둘, 이런 되는 거야. 차렷 너무 있어요. 싫대. 혀 차렷. 혀 차렷. 계속 톡톡 건드려서 계속 차렷. 있어요. 능숙하지 않은 척 하려고.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능숙해 보이면 혹시 자기가 좀 쉬운 여자로 오해받을까 봐. 어, 저 동일명 표정인데? 동일명 표정인데 저거? 아 이게 있었지, 이게 서울 예대 표정인가요? 아니 서울에도 연극과 키스 맞아. 근데 예전에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죠. 많이 있었죠. 키스 잘한다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서? 저는 키스로 끝나는 건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체스 뭐 이런 그렇죠. 거. 그렇죠. 나 체스 잘하는데. 체스 잘한다고 그랬어요. 무스도 잘 걸어. 뭐든 스루 끝나는 거네. 키스 안지혁 씨는? 글쎄 그걸 누가 이렇게 키스라고 한다면 잘하네. 뭐 이런 게 있나? 막 키스 떨어지자마자. 느낌이지 그냥 이런 게. 잘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오래 했던 키스. 가장 오래 하신 게 얼마 정도? 한 시간 가까이 했던 그런 키스가 있었던 거예요. 키스를 한 시간 하셨다고요? 네. 다른 행위가 없이? 달리 뭘 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었어요. 제가 이제 추운 바닷가 배 위에서 정말? 배 위에서? 배 위면 진짜 죽겠다. 아내가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갔는데 너무 추운 겨울바다였거든요. 그 위에서 이렇게 그 추운 데서 한 시간 동안? 네. 몰랐어요. 근데 지나고 났더니 한 시간 정도가 지났어요. 은서 같다. 야, 나도 첫 키스는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. 첫 키스 한 2시간 한 것 같아. 첫 키스는 다 오래 하지 않아요? 야, 진짜로. 글쎄요. 첫 키스는 기분. 키스를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은 다른 곳에 뽀뽀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? 아니, 근데 그게 하나. 이게 사람이 내가 지루해지니까.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 첫 키스라서 한 시간 동안 키스를 하자 첫 키스는. 한 시간 동안 키스를 하는 이유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한 시간 동안 키스를 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아줌마 같아. 아줌마 같은 거. 머리 묶고. 긴장하다 눈에 못 들어가셔가지고.
잘 모르겠어요. 19금이야? 네. 얘네 지금 뭐가 방송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. 지금 녹화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. 아,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나 이제 키스했어요. 아, 진짜 아차 싶은 게 뮤지컬 홍보하러 나왔는데 내가 얘가 딴 데도 뽀뽀하고 싶은 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. 진짜 나. 아, 나 진짜. 얘기하다가. 다 땀을 흘리시는데. 아. 막 뽀뽀하다가 무슨 고래다고도 하고 싶어. 여기 내려가잖아요, 목타고. 그쵸, 뭐. 아니,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남자들은 기억하겠지만 후에 만져보고 싶잖아요. 잘한다, 그쵸? 그래. 참나. 아니요, 근데 왜 그럴 때 왜 이렇게 잡히던 손 이런 건 남자들 알 거예요, 진짜. 이렇게 뭐 하고 싶으면 여자가 안 돼. 그래, 딱 왜 여자가 그걸 다 그 결정을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지. 나 거꾸로도 당한 적도 있어요, 나는. 아, 당했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도. 난 그게 이상 자존심이 좀 이상한 거 같아. 근데 이렇게 했어요,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. 왜냐면 막 허벅지 당한지 막 이렇게 만지면. 아니, 가슴, 남자 가슴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는 여자들 있거든요. 근데 안 돼. 아, 빨리 이부가 왔으면 좋겠다. 어. 아, 빨리, 아,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. 예, 네. 진짜. 뭐 의견이 좀 셋은 뭐 더 하면 될 것이다. 그렇죠. 두 분은 뭐 기왕 넘어간 건데 또 괜히 뭐 다시 들이댄다고 잘 됐겠냐. 근데 사실은 이쪽이 더 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. 늘 얘기하지만 가는 여자 안 잡는 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일 수도 있고. 맞아요. 예. 자, 다음 사연 주시죠. 3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. 30대지만 20대 후반의 동안 스타일이고 키는 165, C컵에 검스. 검정 스타킹이 잘 어울리는 몸매입니다. 아니, 안재욱 씨한테 왜 그래요? 선배들을 만나러 혼자 운전해서 본점에서 용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. 대체적으로 C컵이면 그린라이트일 경우가 많아요. 주의해야 한다는 걸 깜빡하고 가다가 겨우겨우 하이패스 충전소 길목까지 가서 차가 멈췄습니다. 급히 충전소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를 부르라는 답만 받았어요. 근데 그때 충전소에서 나오던 검정색 스포츠카가 제 앞에 서더니 시경오빠 포스에 검정 가죽 장갑을 낀 남자분이 내리시는 겁니다. 그런 거 안 끼는... 제 얘기를 듣고 근처 주유소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주유소로 간 그분은 커다란 약솥통까지 얻어 직접 기름까지 담아주셨어요. 그리고는 다시 제 차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혼자 기름통을 반납할 수 있겠냐고 같이 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제 차로 돌아와서 직접 주유해주고 제 차를 그분이 몰아서 기름통을 반납하러 같이 가기까지 했습니다. 전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어렵게 말을 건넸습니다. 근데 그 이상의 대답을 주진 않으셨어요. 제가 또 거기서 굳이 핸드폰을 내밀며 번호를 바뀐 뭐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.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았는데 선배들은 번호를 못 딴 절 멍청이라네요. 전 답답해서 유부남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을 정도예요. 근데 냉정한 이성 친구가 그 남자는 어쩌다 친절을 베풀었는데 일이 커진 거고 넌 까인 거라더군요. 도합 1시간가량 절 도와준 그분. 정말 그린라이트가 아니었던 걸까요? 아니, 이건 답답했어요. 글쎄, 근데 호감이 아예 없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아, 다음은 없는 거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한 것 아닐까요? 야, 이거 좀 헷갈리긴 헷갈리네요.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한 시간이 뭐야? 저는 1분도 도와주기 싫어요. 네, 괜히 오해 살까 봐. 상남자, 상남자도. 맞아, 맞아. 안재욱 씨는 또 안 눌렀어요? 근데 전 이게 뭐가 고민인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도와준 거다? 아, 요 정도 친절은 그냥 아무한테나 해줄 수 있는 거다. 젊고 그냥 뭐 검정 스타킹에 늘씬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같긴 한데. 그러긴 해. 그냥 친절을 베풀 수 있죠, 사실은. 근데 그걸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럼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. 저도 그린라이트인 거 같은데 이게 한 시간이나 도와줬는데 자기가 먼저 번호를 제 번호는 이겁니다 하기가 이렇게? 마무리가 좀 멋없게 되는 것 같잖아요. 상대방이 먼저 명함을 주거나 번호를 물어봤다면 완벽하게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건데 약간 호감이 있어도 마지막까지는 번호를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. 내가 도와준 사람이었다면. 이건 마치 제가 그때 재수를 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요?랑 비슷한 거예요. 그래. 그게 뭐가 중요해? 재수를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찬스는 지나갔고 그게 날 좋아했던 거면 뭐 어떻게 할 거고 아니면 뭐 할 거야. 제 기억에 예전에 한 번은 민망해 할까 봐 호의를 베풀지 못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게 예전에 이렇게 압구정동 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
이 옆에 인도의 여자분이 걸어가는데 배낭을 이렇게 싹색을 이렇게 메고 배낭을 메고 이렇게 주름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뒤가 말려 올라갔구나. 배낭에 낀 거야 여기. 아~ 그래서 이렇게 힙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야. 기억.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데 바로 옆에서 어 근데 그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야 이걸 창문을 열고 저기요 뒤에 뭐 어떻게 확인 좀 해보세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면 저기 어머 뭐 안쪽 아, 오늘 난리 나지 마. 안쪽은 안쪽인데 뒤 좀 확인하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기억 속에 그럴 때 신동엽 씨가 자주 하는 건데 이렇게 봉지를 쓰세요. 눈만 뚫고 예전에 용변 볼 때 고속도로에서 네, 어, 그래갖고 막 너무 뭐 가면서 좀 안타까운데 안타까운데 막 도와주진 못하고 막 이랬던 상황. 저도 뭐 이렇게 여성분들 뭐 그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긴장감도 있고 좀 기대감도 조금은 있겠지. 있는 상태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이성이 그럼. 둘이 같이 타고 가면 그건 전달이 이상하지. 돼. 그건 되게 묘하게도 전달이 돼. 긴장감은. 아무튼 그 상황 자체는 뭐 그린라이트 확실한데요. 근데 후회 인연이 가능하지 않,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면은 그렇죠.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. 항상 마녀사냥에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성분들 뭔가 좀 마음에 든 남자분이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돼요. 저 제가 좀 그런 쪽이에요. 잘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만 있다가 에이, 뭐 이런 쪽인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후회가 좀 더 잊혀지고 안 했던 경험들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5년, 10년, 15년 지나도 또 옛날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. 항상 후회하면 살고 있어요. 그래 선배님한테 그 다가갔던 키스했던 후배는 빨리 잊고 잘 살았을 거야. 그 후배가 뭐 이렇게 재밌는 뭐 추억이지 뭐 아, 가슴 아픈 추억으로는 난 안 남아있어요. 하여튼 표현을 해야 돼요. 무조건 표현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맞아요. 참 아쉽네요. 예, 좋은 찬스였는데. 자, 다음 그린라이트. 안녕하세요. AI센터에서 4년째를 하고 있는 25살 엔지니어입니다. 얼마 전 이른 아침에 제품 수리를 하러 온 여성분이 있었어요. 그분은 사자갈기가 달린 흑곰 가죽의 커다란 점퍼를 입고 세계배 후드형 모자를 쓰고 있었죠. 그 모자 사이로 드러난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, 똘망똘망한 눈망울, 앵두 같은 입술. 4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 고객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. 제 응대 방식은 여러 엔지니어와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딱딱하고 원칙적인 FM 스타일이 아니라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적인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.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23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 걸 알게 됐습니다.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 가불관계라 꾹 참았고 그렇게 고객님은 기가셨죠. 하지만 테스트 겸 제 번호로 고객님의 제품에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확인한 이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연락을 시작으로 가끔 전화도 하고 연락하고 그랬어요. 그렇게 연락을 열흘쯤 이어가던 어느 날 여성분이 퇴근을 하고 버스를 탈 때쯤에 전화를 걸었죠. 여성분은 버스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1시간을 저랑 통화했어요.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이 될 때까지.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이 여성분도 제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. 근데 버스에서 내렸던 여성분이 갑자기 어머 어떡해요 라며 내일 졸업식에 입고 갈 학사모랑 가운을 버스에 놓고 내렸단 거예요. 아 괜히 저 때문에 저랑 전화하다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집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곤 인터넷으로 버스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길래 차를 끌고 집에 달려갔습니다. 신이도 오신 건지 그 많은 버스들 중 여성분이 말한 버스 딱 한 대만 불이 켜진 채 서 있는 거예요. 기적적으로 기사님께 학사모를 받고 여성분께 전화를 해서 집 앞까지 가져다 줬습니다. 여성분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황금.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였고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잘 잤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먼저 카톡이 왔어요. 제가 점심쯤 연락을 한 번 더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. 졸업식하고 친구들이랑 뒤풀이 하느라 바쁘신지 퇴근 후까지 쭉 답이 없어 급한 마음에 또 카톡을 했는데 지금 친구랑 있다며 나중에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. 그 후 취업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지금도 간간이 안부는 묻고 연락은 하지만 딱히 그 후로 만나거나 진전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. 얼마 전에도 새벽까지 통화하며 안부를 묻긴 했는데 이건 그린라이트인가요? 이번에는 안지욱 씨부터 먼저 들어보죠. 어떻게 생각해? 지금 이 사연. 뭘, 그 착각이지 뭐.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뭐.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여자들의 사연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이 상처를 받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이렇게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해요.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과잉 친절을 받았으면은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했어야 돼요. 그럼 과잉 친절을 애초에 아예 거부하든가.
박수 한번 호구가 된 거죠. 아니야,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상관없어. 싫어! 아까 마카롱이랑 똑같은 거야, 싫어! 아, 마카롱 얘기할 때마다 나 불안불안해. 아, 마카롱 여자친구 선물 주려고 남자가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고환을 추수하고 싶었대요. 자, 얼마 전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정말 그 마카롱이 유명하잖아요. 네. 아니,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코너 빨리 공항에 도착한 허지우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, 따로. 딱 그 센터에서만 만난 사람이잖아요. 근데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지? 그냥 뭐 사변적인 얘기를 했겠죠. 근데 여자들이 되게 사변적인 얘기를 길게 길게 뭐 여기서 가지를 또 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거든. 아,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어주는 입장이었겠지.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맞아. 통화를 좋아하네. 저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나 왜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아. 아우, 여기는 핸드폰이 없을 때 기포장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낮에 하루 종일 공연을 보고 이렇게 놀았어요. 그리고 한 10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자. 그리고 들어가면 전화해 이제 하잖아요. 이제 잘 들어왔다고 도착했다고 네. 전화하는 거. 그리고 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하여튼 재밌었어 뭐 하여튼 푹 쉬어 그랬더니 끊으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 끊어? 그걸 섭섭해하더라고. 그래서 상남자구나. 아니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걔랑 얘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었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난 처음에 미쳐 못 들은 얘기가 있나?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. 얘기를 어렸을 때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미 걔는 이제 마음을 나를 접은 거고 나는 또 나대로 접었고 뭘 그렇게 말이가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혹시 누나나 여동생 없어요. 그죠. 네. 전 누나 둘이 있어갖고 좀 더 그런 게 익숙한가 보니까 꼭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랑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교감을 즐긴다 그래야 되나? 그냥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나? 맞아요, 맞아요.